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중년 여성이 집념을 발휘해 조직원을 직접 검거하는 내용의 영화. 올해 초 개봉한 영화 시민 더키입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 이야기가 최근 화제가 됐는데요. 조직 검거에 큰 기여를 했지만 피해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고 특별한 포상이나 공로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무려 8년 만에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진짜 시민 더키 김성자 씨를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총책 잡으러 왔는데요. 진짜로 3년 만에 찾을 수 있겠니?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시민 더키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 8년 전 김 씨는 법원과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법원이라고 그랬어요. 수원법원. 그냥 10분 만에, 20분 만에 그냥 해줬어요. 일당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자 미심쩍음을 느낀 김 씨.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깨닫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가 밖에서 죽으려서 내가 잡아당겨서 엄마 살았어 이러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고 오기가 생긴 김 씨는 조직원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어느 날 한 조직원에게 의미심장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밤 9시 넘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뭘 또 뜯어가려고? 그래서 욕을 막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도와주려고요. 살려달라고. 이 조직원의 제보를 받은 김 씨는 총책의 나이와 인상착의, 중국 현지 주소 등 신상 정보를 하나씩 파악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총책의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지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이 조직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지만 김 씨의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포상금이 안 나요, 김성자인데. 그러니까 경찰 하는 말 깜빡했대요. 1억 8천이라는 돈을 압류를 했으니까 내 돈을 달라. 범죄 은닉금으로 가서 줄 수가 없대. 피해 보상도 공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이 8년이 흘렀고 올해 초 영화를 통해 김 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에서도 김 씨의 공로를 인정해 권익위에 포상을 추천했고 김 씨는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많이 뿌듯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애들한테 다시 당당한 엄마가 돼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당당한 일을 했구나. 그동안 절망에 빠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는 김 씨. 포상금 5천만 원도 범죄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쓸 계획입니다. 최소한 범인이 잡혔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액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압류를 했으면 범죄 은닉금으로 가잖아요.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게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판례로 만들어준다면 이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고 내 돈을 찾았다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